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아, 이렇게 개인 브이앱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장가, 여기다 자장가 들려줘. 되게 조용하죠? 나른나른하고. 저도 이제 약간 라디오처럼 그렇게 약간 심야 라디오처럼 이제 자장가 같은 노래도 불러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우리 아이분들과 소통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부터 이렇게 개인 브이앱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럼 오프닝 곡으로 네, 노래 1절만 간단하게 한번 할까요? 제가 준비한 노래는 크러쉬 선배님의 어떻게 지내입니다. 지내로 오프닝 곡을 불러봤는데 어땠어요? 뭔가 제가 자주 부르던 노래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우리 아이분들 앞에서 부르려고 하니까 긴장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불렀나 모르겠네. 오늘 이제 제목에도 써져 있다시피 잔잔한 자장가가 컨셉입니다. 아, 너무 좋았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아낌없이 추천해 주세요. 아, 그거 한번 불러볼까요? 저희 이제 백현 선배님의 러브 게임 바로 올라오겠습니다. 가사는 보고 갈게요.
사랑을 말해주던 그 예쁜 입술에 곧장거지 그대로 말하네 난 이해가 안 돼 마음으로는 왜 날 사랑한다 해놓고도 도망치려 해 우리 사랑의 race 끝날 수 없게 돼 지금 돌아서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소송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분들 오늘은 어떤 하루 보내서 왔어요? 혹시 노래 소리가 너무 크거나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노래를 틀어놓고 하다 보니까 모니터링이 잘 안 될 수도 있어가지고 네. 끝날 수 없게 돼 서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해 내게 말해줘 아 시험 끝났다고 알바하고 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에어팟 끼고 있는데 에어팟 녹았다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러쉬 선배님의 뷰티풀 듣고 뮤턴 선배님의 유연블리즈 아 물이 왜 이렇게 크냐고요? 저는 그거 아시죠? 원래 하루 권장 물이 2리터예요 2리터 그래서 저는 이미 이거 한번 마셨고 리필해가지고 한번 더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크러쉬 선배님의 뷰티풀 있었으니까요 이것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하고 싶어요 It's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It's beautiful life 너의 뒤에 서 있을게 이 노래는 진짜 언제 들어도
느낌으로 좋은 것 같아요. 아, 노래 잘한다고 감사합니다. 아,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근데 제가 가능하다면 정말 이 콘텐츠를 매주 하고 싶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면은 우리 아이분들도 이거를 틀어놓고 잘 수 있으니까 잔잔한 게 컨셉입니다. 그리고 뭐 가끔은 신나는 것도 하고 이래도 좋죠. 좋아 좋아 잘했어. 아, 감사합니다. 아, 매주 하면 우리야 너무 좋지. 밤하니까 방금도 어떤 분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밤편지. 밤편지도 불러볼까요? 아유 선배님. 저 염색하려고 하는데 머리색 추천해주세요. 뭔가 이제 여름이니까요. 시원한 시원한 거 어때요? 제 머리도 약간 좀 시원하지 않나요? 아, 처음에는 진짜 뭔가 노래 썼는데 조금 어두워진 것 같아요. It's beautiful life. 반편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MR이 있으면은 좋을 텐데.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은 당신의 참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말 해요. 잔잔하다. 나 우리의 첫 입맞춤을 떠올려. 그럼 언제든 눈을 감고 가장 먼 곳으로 가요. 갑자기 시작했는데 저희 그 머리색 추천하고 있었죠? 밝은 색! 네, 어쨌든 파랑색도 괜찮은 것 같고 약간 이런 것 아주 딱 금발도 예쁜 것 같아요. 노래 어떠셨어요? 괜찮았나요? 너무 잘 불러. 감사합니다.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늘 그리워 그리워 제 머릿결이요? 제 머릿결 보시다시피 괜찮습니다. 좋은 상태예요. 아 뭔가 저도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공카에 제가 또 매일 편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추천도 하고 있지 추천해 주시고 있지만 혹시 뭐 듣고 싶은 노래 있다거나 제가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노래들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걱정인 게 여기가 너무 울리진 않나 생각이 또 들어서 헐 진짜? 네 당연하죠. 유포리아 유포리아 Take my hands now Cause I'm a girl on my euphoria Oh. 아 추천해줘서 감사하다고. 아 고맙습니다. 네 저도 보라색일 때가 있었죠. 노래 듣고 잠들었다면 그건 제 목표 성공입니다. 와 이게 박수도 조용히. 네. 근데 지금이 솔직히 잘 시간은 아니죠. 네. 오, 되게 많은 분들께서 추천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저는 보통 언제 자냐고요? 아무래도 새벽에 자는데 한 2, 3시쯤? 3시, 4시? 자는 것 같아요. 늦으면 4시고요. 2시? 네. 헬로. 계속 다음 노래를 틀어볼까요? 무슨 노래가 좋을까요? 너무 늦게 자는 거 아니냐고. 아, 괜찮습니다. 제가 얼굴이 조금 빨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거 살짝 더워가지고. 아 저번에 일주일 한때 제가 너무 잠깐 보여드렸는데 콘서트를 일절 불러볼까요 지금? 아 가사가 아니다. 이거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도 보면 가슴은 나고 관객은 너 하나 화려한 말이 이제 곧 올라가기 전에 그저 몇 가지만 주의해줘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옷을 갈아입고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누워 배터리가 바닥나지 않게 조심하고 동화 상태 항상 유지해줘요 듣고 싶은 노래를 말만 해 Everything 심심할 때는 커피 팝콘을 있을 너무 부담 주지 마 편하게 들어줘 아니 내가 너무 떨리니까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오직
나를 웃게 하기 위한 거나 네가 너무 설레지 못하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크게 소리 질러줘 감사합니다. 아 이거 계속 틀어놔야겠다. 저 오늘은 처음이니까요. 괜찮하게 소통도 많이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고. 되게 뭔가 공부를 요즘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 아예 끝나지 않았나? 되게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항상 화이팅입니다. 제 노래 듣고 힘났으면 좋겠어요. 먹었다고? 네, 감사합니다. 챙겨 먹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그죠? 네, 저도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죠? 시험기간. 아직 시험기간이구나. 뭐 먹었냐고? 오늘 볶음밥 먹었어요. 잊어버리지만 여기는 회사입니다. 영영될 수 없는 곳에 있어도 잊어버리지 마 잃어버리지 마 볶음밥 만나겠다. 맛있게 먹었어요. 폴킴 선배님, 폴킴 선배님 노래 아 이제 장마 시작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날씨가 좋더라고요. 햇빛도 쨍쨍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비 온다고 해서 살짝 비 오면은 좀 약간 침울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날씨가 좋아가지고 아 맞다 머리 넘기기 많이 털면 돼요. 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폴킴 선배님 너를 만나 방금 뭐 갑자기 어두워진 것 기분 탓인가? 네 폴킴 선배님 모든 날 모든 순간도 좋죠. 모든 날 모든 순간 이거 템플릭스 때 은찬이가 불렀잖아요. 진짜 좋았어요.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대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유지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도 해도 좋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널 웃게 해준 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내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저는 그거 궁금했어요. 잘 때 모두 침대에서 잘 때 스타일이 있잖아요. 스타일? 스타일? 뭔가 그 뭐라 해야 될까요? 포즈. 자는 포즈가 있잖아요. 어떻게 자는 편이에요? 그 약간 정자세로 자는 편인지 아니면 새우잠이라죠? 새우잠? 아니면 뭔가 엎드려서 자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아 엎드려서 자 바로 나왔네요 엎드려서 자 저는 아, 그 인형을 안고 자요 어 옆으로 자요 어, 저는 인형을 안고 헤드폰을 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잡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깨면 핸드폰 이렇게 딱 벗어서 놓고 옆으로 자요 그때부터 이불 안고 정자세로 자 아, 맞아요 뭘 안으면은 확실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편안한 그런 게 있죠 저희 어머니도 혁이 좋아하는데 한마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부모님까지 제 목표가 이제 모든 어떤 이제 모든 세대를 다 모든 세대가 다 좋아할 수 있게끔 뭔가 그런 부모님 세대든 어린 세대든 다 좋아해 주시면 되게 좋죠.
제 목표입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쿠션 안고 자. 아 쿠션 안고, 아니, 뭘 안고 자는 뭐 자 안고 자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맞아. 애착 인형 있냐고요? 저는 좀 큰 거 진짜 안고 자기에 딱 적절한 그런? 네. 겁이 많냐고요? 네, 겁 많아요. 저 겁이 진짜 많아서 네, 요즘은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내에서 겁이 많은 멤버로 눈물도 많잖아 그런데 눈물도 많아요. 제가 최근에 V앱에서 지브리 V앱 아니 지브리 V앱이래 지브리 노래 틀어놓고 잔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냐 편지를 매일 보고 있는데 우리 아이분께서 그 빗소리랑 같이 나는 지브리 음악을 영상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거를 듣고 들어보려고요. 네. 하, 참 이 딱 비가 실내에 있을 때는 정말 좋은데 그죠? 감성 있고 분위기 있고. 근데 막상 밖에 나가면 진짜 싫어. 만약 아이돌이 아니었으면 어떤 직업 했을 것 같냐고. 저는 아마 직장인? 뭔가 그런 사무적인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공부를 네, 조금 어릴 때는 그래도 했었으니까. 근데 저는 아이돌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걔아이분들도 보고 티젓? 직장인 현실 반영 맞습니다. 여우냐고요? 네! 화랑이에요 화랑이. 귀 왜 빨간.. 아 여기가 살짝 더워요. 지금 목도 빨간데 보시면 그래서 제가 지금 반팔을 입고 있잖아요. 살짝 덥더라고요. 요즘도 민초 잘 안 먹나요? 네. 시도를 아직 못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무슨 노래 부르면 좋을까요? 아 팝송도 한번 불러보자. 팝송도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추천했던 Off My Face 2. 온천 You call the shots and I follow. Oh, oh. Sunrise, but then I'm still young. No words, but we speak in tongues. If you let me, I might say too much. Your touch blurred my vision. It's a world and I'm just sitting even sober. I'm not thinking straight. Cause I'm off my face in love. So into you, and I don't know how you do it, but I'm forever ruined by you. Ooh.
Can't sleep cause I'm way too rushed. Too late now you're in my blood. Your touch blurred my vision. It's a warning, I'm just sitting even sober. I'm not thinking straight. 아우, 감사합니다. 하트가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맞아요. 지금은 저스틴 비버 님의 Off My Face입니다. 오늘 라면 먹었냐고요? 아니요, 오늘은 안 먹었어요. 잘했다 했나? 잘했나요? 아, 제 부입 때문에 이제 뭐 일을 아니 공부를 못하겠다고 틀어놓고 그냥 각자 이제 할 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약간 라디오 형식으로 잔잔하게 이렇게 네 잔잔하게 하는 거니까요. 너무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너무 최고다. 목소리 좋다. 감사합니다. 아, 뭔가 이제 긴장이 다 풀렸네요. 우리 아이분들이 좋은 말만 이렇게 해주니까 긴장도 풀리고 아주 아주 행복한 아주 아주 행복하다고 날아갈 것 같아요. 심야 라디오 같다. 맞아요. 컨셉입니다. 심야 라디오 같은 컨셉. 맞습니다. 다음 노래 뭐가 좋을까요? 또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음에는 뭐냐, 다음 주 온다면은 아 다음 주 올 거예요. 다음 주 오면은 이제 진짜 마이크로 이렇게 불러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오늘 여기서 해봤는데 아 보컬룸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아 일본 노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일본 노래를 몰라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몇 시에 잘 예정? 몇 시에 아 매주 금요일이요. 딱 이 시간대가 좋지 않을까요? 한 10시? 10시에서 11시 사이. 너무 넓었나? 10시에서 11시 사이. 10시에서 10시 반 사이. 네. 10시에서 11시 반 사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물을 마시고요. 다음 노래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아,
저번에 어떤 분께서 인스타그램 다시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인스타그램 네 좋은 거 같죠? 인스타그램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거 잠시만요.
한데 제일 좋아했던 노래. 네. 한데 제일 좋아 많이 들 많이 들었던 노래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어, 배터리가 20% 넘었다고 하네. 괜찮겠죠? 20% 남았다고 뜨는데 괜찮습니다. 잘 버틸 수 있겠죠. 어, 너무 좋다고 감사합니다. 이별 후에는 연습해 들어오겠습니다. 연습해보겠습니다. 요즘 이 노래도 좋더라고요. 날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사라져. 지웠어.
지었을 텐데. 이 노래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예전처럼 잠도 잘 자게 될 거야. 진심으로 빌게. 남자키로 했는데요. 상당히 낮구나. 외로웠던 만큼 너를 너보다 사랑해줄 사람 꼭 만났으면 해. 잘 불렀다고 감사합니다. 배터리가 15%.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좋습니다.
안 돼요. 박수. 웨스티 하면 아 웨스티 진짜 저도 하고 싶어요. 다 하고 싶죠. 곁에 있을게 서로 몰랐던 빈자리 그녀로 채울 수 없어 시간을 되돌린데도 굿나잇! 굿나잇! 뭐가 있을까요? 다이어트 할 건데 응원해 달라고. 아, 방법이요. 저도 좀 다이어트를 안 해봐가지고. 그래도 먹는 거는 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운동 이제 밤에 산책을 다녀오는 게 어떨까요? 밤에 이렇게 다음에는 이제 제 브이앱을 보면서 밤에 이렇게 산책을 걷고 오면 자전거 타는 것도 되게 좋고요. 먹는 게 최고죠. 다 먹으려고 하는 건데요, 뭐. 먹고 살려고, 그죠? 이 노래도 좋죠. 혼자서 널 기다릴 때면 나 혼자 다른 행성에 있는 듯해 여기서 네가 있는 곳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다 궁금해 내 생생이 안 돼 좀 더 빨리 와줘 그대가 없는 이곳은 내게는 너무 캄캄해 여기서 두 발 벌려 그대를 알아줄 준비가 돼 있어 너와 나 사이 우주를 건너 내게로 Would you like to come over to me 너와 나 사이의 우주를 건너 내게로 날아와줘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마 Baby, you need me now
Baby, I need you now. Hey, hey, I'm waiting for you now. Hey, hey, baby, I need you now. 순간 이 노래방 특유의 그 띠리리리리 이게 나와서 좀 당황하긴 했는데 네 이거 없는 게 편하더라고요. 배터리가 다음부터 배터리 충전하고 올게요. 배터리가 꺼야 될 시간이라고 말해주네요. 오늘 어떠셨나요? 혁의 심야 라디오 너에게 들려줄 자장가 좋았나요? 괜찮았나요? 잘 불렀나요? 어떠셨나요? 되게 신청곡을 많이 주셔가지고 최고였다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다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분들 덕분이죠. 제가 잘 부르는 것도 가끔은 노래 말고 이렇게 계속 소통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잔잔한 제 목소리가 잔잔한데 좀 어울릴까요? 아니 제 목소리는 저는 높다 생각해서 기호강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저도 매주 배터리 부족이 뜨네요. 매주 진짜 찾아왔으면 찾아올게요. 네 위로가 됐다고.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저 내일 행복한 주말이고 그러니까요. 이제 금요일까지 일을 보통 대부분 일을 하시는데 이제 하루의 끝을 이렇게 저와 잔잔하게 힐링하는 느낌, 위로받아도 좋고 이제 잘 때 들어도 좋고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할 거면 매주 금요일을 해야죠. 뭔가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원래 대부분 금요일 날까지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불금인데 가끔은 또 신나는 노래도 하고 그죠? 재미난 노래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사실 이거 하기 전에 키기 전에 제가 워낙 긴장을 많이 하니까 어떡하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아이분들께서 이렇게 되게 많이 응원해주고 되게 좋다고 해주셔서 아낌없이 표현해주셔서 진짜 긴장 하나도 안 됐습니다. 싹 풀렸어요. 너무 고마워요. 예이. 네 맞아. 가끔은 불금하고 오늘은 잔잔한 걸로. 네. 시작은 늘 잔잔하게.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오늘 뭔가 저 혼자 이렇게 했잖아요. 한 시간 가량 한 것 같은데 오늘 혼자 이렇게 했는데 다들 좋아해 주셔서 너무 뿌듯합니다. 오늘 진짜 두 발 뻗고 너무 행복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분들도 이게 다시 보기가 올라가나요? 제가 들려드린 노래로 더 좋은 밤 좋은 꿈 꾸셨으면 좋겠고 저는 매일매일 더 연습해서 매일매일 더 잔잔하고 좋은 노래를 알아서 연습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고마워요 아이분들. 저 이제 가볼게요.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이런 거 어때요? 별로였나?
감사해요. 이제 갈게요. 보조도 했고. 가기 싫다. 가기 싫어요. 가볼게요. 진짜 가볼게요. 오늘 금요일 불금인데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에 와요. 사랑해요. 늘 영원히.